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대답은 대답인데 그럴 거야, 아마도 그럴걸? 이렇게 약간은 주관적으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. 그럴걸? 그럴 거야 라는 말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약간 의외의 단어이니까요. 잘 집중해 주세요. 그럴 거야. 그런 거 같아. 라고 확실하게,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실 때는요. 应该是 라고 하시면 돼요. 应该가 약간 중국어를 배웠던 분들은 마땅히, must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. 실제로는 약간 그 의미도 당연히 있겠죠? 그 의미도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의미가 약간의 추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굉장히 모순되죠?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데, 그쵸? 그래서 应该是 라고 하면 그래, 아마 그럴 거야, 그럴 거야, 내가 생각하기로는 꼭 그래, 이런 의미로 하실 때는 应该是 라고 하시면 됩니다. 있잖아, 제가 말해, 자꾸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꾸 나한테 좀 잘 대해주고 그러는데 쟤 나 좋아하는 거 맞지? 应该是 그런 거 같아.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. 아니면 희연 선생님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강의 막 이렇게 찍고 잘 하는 거 보면 좀 혈육형 B형 같지? 약간 또 应该是 그럴 거 같아. 대답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거 같아, 그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하실 때는 应该是 라고 하시면 됩니다. 다음번에는요, 그럴 리가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올게요. 再见.